카드 게임을 해도 왼쪽 방향으로 돌고 육상 경기나 스케이트 경기도 모두 왼쪽으로 도는데 왜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계가 발명된 곳이 바로 북반구이기 때문입니다.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는 해시계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집트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계 정가운데 위치한 막대의 그림자는 서쪽에서 북쪽을 지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14세기경에 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러한 해시계를 참고하여 시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남반구에 위치한 칠레나 호주에서 시계를 만들었다면 지금과는 반대로 시계가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시계에 관한 다른 궁금증도 있는데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시계는 12시까지밖에 없을까요? 이 역시 이집트 해시계 덕분입니다. 해시계는 해가 떠있는 낮 12시간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시계 하나에도 재밌는 사실들이 꽤 많죠?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